근데 어떻게 그 아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계기가 뭐였나요? 아,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상관은 이제 지금 또 거기서 그 병원에서 처음에 취직할 때 이제 네. 그 내분비과 이제 그 하는 사람이 그 친구가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내분비과 이제 학회를 하는데 이제 그 칼슘 흡수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칼슘은 이제 그 하나가 주사 성분이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그저 성분이 생기는 그런 걸 조직적 얘기하다가 보니까 칼슘은 이미 많이 아는데 아연이 그 당시에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많은 효소가 되는 중요하고 또 지금도 살아있지만 62년도에 사람 인간에서 아연 부족증이 생겨서 그 여러 가지 자라지 못하고 그 피부 색깔이 이제 피부가 변하고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 그랬어요. 저또그 이제 적혈구가 빠지고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철부족인 줄 알았거든요. 피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지 알았더니 나이 보니까 아연 부족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또 아연 부족증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점점 해서 그 300가지 효소와 그이저 유전자 활동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성분이 거기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당을 이제 아연을 흡수 못하는 병이 생기 많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연구를 했죠. 그때 이제 껴들어가서 그런 거죠. 내가 아연 흡수를 해야겠다. 그걸 했더니 그때 내가 그 호르몬이 그 프로스테글란딘 호르몬이 아연 흡수라 조절을 흡수하고 또 빼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이름을 몰라도 그건 논문을 얘기하면 다 아는 세상이 다 알았어졌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다른 것도 흡수하고 하니까 여러 성분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전립선이 있거든요. 그다음 아연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거 숙주돼서 해보니까 당이 흡수가 잘 돼, 아연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근데 당뇨 환자들이 아연 흡수 가능 기능성이 약해지고 또 소변이 많이 나니까 또 배설하고 없어지고 그게 아연 결핍증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 그 동물에다가 실험해 본 데니까 그때부터 당뇨가 되는 걸 알았었죠. 이거 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 거죠. 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런 아, 성공을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박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박사님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주로 영어로 쓰시던 분이 지금 영어를 그렇죠.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예, 이게 전문 말씀하시는 용어가 전문 그러니까 어려운 전문용어. 전문가예요. 그냥 한국말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렇죠. 번식한 경우 잊어버리진 않지만은 네. 그 전문 용어는 공부하신 한국어를 못 것부터는 배웠으니까 지금 그렇죠.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변형하니까 그게 어렵죠. 네. 그런데다가 용어가 저희들은 뭐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문 네, 용어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냥 단순한 의학 분야뿐만 아니고 박사님이 섭렵하신 학문의 분야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와우, 어떤 공부하셨어요? 뭘 그렇게 내가 공부하니? 뭐또 그걸 한번 생화학부터 시작해.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화학을 했거든요. 네. 그럼 화학 하면 뭐 생화학, 생리학은 안 했거든요, 생물학은. 네. 그때 석사할 때는 해양화학을 했다고. 해수 분석하는 거. 그 분석학원에 거기서 이제 당분간 내가 돈을 벌여야겠다고 이렇게 결혼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강사직인 그 직업을 줘서 이제 풀타임을 일하게 됐죠. 근데 그랬는데 그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다그 샘플을 가져서 분석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분석해보니까 이게 뭐에다 쓰는지 분간을 못하거든요. 생물학 안 해봤으니까요. 아, 그런데 그 연구비 타는 것이 생물학 계통에 이것만 연구비 타지 이건 화학이나 물리나 그런 데는 연구비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생물학 공부하는 게돈 네,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게 분자공학이 네. 이제 유전학잖아요. 그래서 분자 유전학 이제 그저 과에서 유전학과로 가서 분자 유전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를 했는데
그러면 기초가 없잖아요, 생물학이요. 네. 기초부터 다시 그냥 꽁충꽁충 되면서 배웠죠. 그래서 그냥 와, 그러니까 학문의 이 벽을 다 뛰어넘어 다니시면서 네. 융합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사람들은 이제 기초부터 요건 자기 한글 같이 조금씩 그렇죠. 이게 기초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종합해서 우위서 봐가지고 깎으러 가는 겁니다. 효령 네. 있는 걸 먼저 보고서 기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르쳐 제가 학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트렌드하고도 맞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요즘은 벽을 그러면 대구 사람들 그렇지 밤낮 네. 이런 거를 많이 줘도 몇 뭐 주요 원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신약 개발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오바마도 그렇게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왜 실제로 연금이 주는 건 그거 안 줘요. 사실 말씀 듣다가 보니 그렇잖아요. 요즘에 박사님들은 박사님이 아니라 협사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뭐냐면 이렇게 깊이 알지. 예. 근데 박사님은 진짜 박사님. 진짜 박사님이시다. 넓게 하시니까. 아. 넓게 많은 분야를 하죠. 그러니까 아. 뭐 그 의학계 계통에도 여러 분야 내보니까 이제 내장과 뭐 다른 분야까지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학문은 그래요. 여러 개를 다 알아야 학문이 됩니다. 그게 다 연관돼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박사님은 그 배우시는 게 너무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너무 일을 많이 주신다고 그랬지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아. 내가 싫으면 못할 텐데 재미있으면 재미없으면 그렇죠. 못할 텐데. 이게 뭐든 다 조금 재미있으세요? 예, 열 번 그 실수 그 고통 받다가 한 번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좋은 거죠. 그 기쁨. 그걸 때리면서 노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이지만 그래도 네. 네. 그 또 노름장에서 빠지면은 이게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연구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결과물을 얻었을 때 기쁨. 그, 예, 그렇죠. 그 자기 혼자 씩 웃는 거죠. 네. 그 누가 그 좋아하는 사람 웃거든요. 네. 박사님이 노벨상 타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러게요. 아 근데 연구 중에 어려움 겪으시면서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예전 지금도 어려우셨겠지만 박사님이 공부하실 땐 정말 더더군다나 동양인으로서 어렵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어렵죠. 텐데. 그 우리 또래는 학교에서 장학금 못 하면 그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었잖아요. 네. 이박수만 정권 때 그런 때는. 돈이 어디서 나요? 아무리 이제 부유층이라도 학비 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못하고 그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48년도에 그 국가에서 50명을 뽑아서 일본 외정시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미국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학부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전문 대학이 이제 전문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5년 대학으로 전문 학교 3학년 되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결국 초급 대학교밖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실력도 그러니까 초급 대학에서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그 성공했습니다. 박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선배님으로서 어렵게 투쟁하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조금은 공헌을 했죠.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 싹 읍식이 되잖아요. 절대 거 가서 화내면 안 됩니다. 그 법적으로 싸워서로 이겨서 또 이기야지만도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인정을 받다 시자면은 무시를 못해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깔보던 사람들이 위에 가면은 절대 누구 나한테 뭐 저 나쁜 소리나 해를 끼치는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적이 없네요. 이제 적이 없죠. 이제 뭐 나 건드리면 송문기라는 사람 건드리면 손가락 터진다 그래요. 손가락. 손가락이 만지기만 손가락 다친다고 그랬다고요. 별로 그렇게 줬어요. 아,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네. 이야. 외롭게. 원타짜보니까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후배 유학생들이 우리 송 박사님 덕을 많이 받겠습니다. 많이 조문이나 이제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이 정부가 옛날에는 가난했었잖아요. 무지하게 가난해 거지 나라를 주입했는데 그러니까 그 국위가 향상되니까 그것도 그 한국 사람들이 국외에서 대우를 받는 그 일종의 그 기반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렵게 고생하신 만큼 이제 좀 탄탄대로가 열린 듯한데요. 의과대학에서 사업해보라는 권유도 받으셨다고요? 사업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이거 이제 연방 정부에서요. 이제 특허를 보통 그 뭐 대학교나 그 연방 정부 병원이 189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특허청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이제 특허가 내면은 정부의 소속이거든요. 허가 내서 이제 허가를 맡으면 알라고 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넣어가지라고 한다고요. 다. 다. 그럼 이제 왜냐,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거는 정부에서 이거 우리가 하였다고, 정부에서 했다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상업화 시키려고 하니까 또 상업화 시키는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이상 실험이 없으면은 제약회사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 치사도 몰랐다. 그러니까 거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허를 받으면은 이제 그 상업하면은 반은 연구비로 가고 반은 내 연구실로 간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법을 바꿨어요, 제가. 그냥 나는 은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연구실에 가면 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걸로 해서니까. 그 정부에서 그 양심이 생겼어요. 양심이 생겨서 그 40%는 개인이 갖게 되고 30%는 실험실에 가고 30%는 행정부에 가게 되고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거기에 병원 우리 병원에서 그 옛날에 그 6,00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4,000명밖에 안 되지만 직원이야. 그래서 변호사가 있지만 무능해서 모두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또 중앙에 있는 병원에서 변호사 그룹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방향에. 그런데 하는데 거기서 또 못해요. 그 맨 먼저 그 변호사 총책임자한테 변호해서 이것도 일 못한다.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대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해서 그렇게 변호 법을 바꿨다고. 하여튼 여기 안 되면 그냥 뭐 다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유 그럼 끝까지 올라갑니다. 네. 현재 2단계 임상 실험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단계들이 실용화 되기까지 남아 있는 건가요? 이제 3단계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2단계를 갔다가 이제 광범위하게 실험하는 거죠. 2단계는 이제 같은 한 병원에 하지만은 3단계 가서는 여러 병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이 다 일치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허가를 내 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니 모르죠. 그게 그 특허 하나만 그래서 그게 약을 제약하려면 큰 제약회사 됩니다. 그 옛날에 벨륨이라고 약이 있었는데 그거 저 통증약 반이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큰 제약회사였죠. 호프만 라버스라고. 차려지는 거네. 네. 근데 특허 제약이 잘 많이 권유하면 그게 정말 억만장자입니다. 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벌으면 난 돈이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냥 또 내 선천이 같이 이렇게 쓰면 없어지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공단체에서 인구기술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적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꿈과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에도 경험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행복한 것은 나를 잊어버리고 전적을 맡기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항상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그 뭐 책 읽어서 이렇게 배운다는 것보다도 이게 성경 100단 읽으면 뭐예요? 실천 안 하면요. 그럼요. 이제 실천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네, 네. 사실 참 젊은 어려서는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청년 시절은 사실 박사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의 민족사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절은 다 지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제약 받기부터 6.25 뭐 고생하시면서 아, 그럼요. 이미 많이 이민분들한테 붙잡혀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랬었죠. 가고 이제 숨고 나중에는 숨고. 네. 앞으로의 그러면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짤막하게 좀 정리할게요. 계획은 앞으로 이제 그 하나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당뇨약을 먼저 개발해서 이제 많이 쓰게 하고 네. 비만약을 이제 또 이제 그저 개량해서 하게 하고 같은 종류지만 같은 종류의 성분 가지고서로 다르게 그 대사 증후 병이니까 그게 다 포함된 거니까 그게 다른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그 다 각종마다 비만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걸 임상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업하는 분이 생겼지만은 나는 그 과학적인 것만 해서 그래서 같이 해야 되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그 많은 일 해내시려면 건강 아마 하나님이 감당하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멋지게 살아오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전까지는 또 넘치는 열매 풍성하게 거두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국의 격동기에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기까지 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신 박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주권 하나님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고백, 세계적인 과학자를 우뚝 서게 한 비결, 그 밑바탕에 신앙이 있었구나 오늘도 알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성공할 이유보다는 성공할 조건보다는 망할 조건과 넘어지고 자빠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아연이라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서. 왜냐하면 그 300여 가지의 교소 또는 그 유전자 활성화하는 데에서 쓰는 성분이 다 아연이 필요합니다. 면역성도 강화시켜주고 또 이 세포가 파괴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막아줘요. 그 미국 가서는 첫 학기는 낙제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한글 같은 조금씩 그렇죠. 이게 기초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종합해서 우유서 막아서로 깎으러 가는 겁니다. 10번 그 실수 그 고통 받다가 한 번 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준 거죠. 그걸 때리면서 노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에서 인구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해서 연구조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한테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항상 그 마지막 판에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게 안 될 거 하는 거예요, 분명히.